호텔 카지노에서 1시간 만에 무려 11억 원을 딴 중국인 관광객들이 사기 도박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 아무런 혐의가 없는 걸로 드러났는데요. 어찌 된 일일까요? 정우석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중순 제주 서귀포시의 한 호텔 카지노. 중국인 관광객 49살 여모 씨 등 일행 4명은 카드 게임 바카라를 즐기다 1시간 만에 11억 원을 땁니다. 게임이 끝난 뒤 중국인들은 카지노 측에 돈 지급을 요구했지만 카지노는 중국인들이 호텔 직원과 짜고 사기 도박을 벌였다며 이를 거절합니다. 이에 중국인 관광객들은 카지노 측을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카지노 역시 중국인들을 사기 도박 혐의로 맞고소하게 이릅니다. 경찰이 석 달간 수사한 결과 카지노 측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손님들과 짜고 사기 도박을 벌였다고 최초 진술한 호텔 내부 직원이 경찰 수사가 진전되자 카지노로부터 허위 진술을 강요받았다고 털어놓은 겁니다. 게다가 카지노 측은 사기 도박에 관한 명확한 증거도 끝내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중국인들에게 사기 도박 혐의가 없는 걸로 결론 내리고 카지노 대표이사 여모 씨와 임직원 7명을 무고와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TV조선 정우섭입니다.